뭐 하여튼, 네. 그 다음, 소식은? 이거는 좀 저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티점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화 중에 예전에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어른스러운 출구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작가가 해다란이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원래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서 연재를 하다가 이게 2010년에 뽑혔다 그래야 되죠? 뽑혀가지고 네이버에서 정식 연재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게 2000몇 년이지? 한 3, 4년 정도 연재를 하고 이게 만화가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활동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베스트 도전에 이분이 만화를 올리셨어요. 이제 꾸지리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좀 대고 빗대어서 그린 것 같은 내용으로 네이버 만 베스트 도전에다가 이제 내가 나는 이제 가난 몰락한 웹툰 작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만화 내용 내가 왜앞 한동안 후속작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정식 연재로도 이 만화가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만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왜 여태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비틀어서 썼겠죠? 비틀어서 써가지고 이제 네이버에서 웹툰 이제 후속작을 피치했는데 항상 거부를 당했고 이제 다른 플랫폼이랑 연재 논의를 했는데 평가가 이제 당신의 만화는 1, 2, 3화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조금 밋밋한 만화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이걸 피치를 넣어보지 않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못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게 토요일 날인가 올라왔어요. 자기 본인이 이제 네이버에 전속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 연재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만화를 올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엄청 퍼지면서 관심을 받게 됐죠. 기사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이제 웹툰 인사이트 같은 데서 좀 다룬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아마 이 작가한테 바로 연락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사과문과 정정 공지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잠시만요. 일단 이 작가님이 처음에 했던 얘기는 네이버에 전속 계약이 돼 있고, 이 전속 계약으로 다른 플랫폼에는 연재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차기작도 네이버 웹툰에다가 전속 계약이니까 네이버 웹툰에다가 차기작을 계속 제안을 했는데 항상 거절을 당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 하면은 그 플랫폼에서 연재한 작품에 대한 뭐 2차 영상 제작, 뭐 그다음에 뭐 굿즈 제작, 뭐 외부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네이버가 권한을 갖는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K툰에서 다른 만화를 연재를 하셨대요. 연재보다는 이제 협업 형태로 그랬던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제 계약서상엔 없던 내용인데 네이버에서 계약 내용을 너그럽게 해석해서 본인이 연재를 할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사실 이 관련해서도 이제 작가들 저작권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았던 게몇년 전에 레진 코믹스 사태도 있었잖아요. 아,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아직도 해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K툰도 사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한참 다시 시끄러워졌더니 제 네이버에서 이분한테 즉각적으로 연락을 한것 같아요. 뭐더 그래서 커지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을 더 하려고? 커지기 전에 이제
아니요, 이거 올라온 게 어딨었어? 이거 이제 오늘 아침, 오늘 낮에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고, 이제 이분은 일요일 날 연락받고 공지만을 올렸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오해가 있었다, 자기가 착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네이버의 전속 계약이 돼 있어서 네이버 말고는 다른 데에서 연재를 못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타매체의 연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이게 그거구나. 여기에 추가로 단타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품에 대해서 네. 해당 작품의 사업, 외주, 영상, 출판, 게임, MD 등등에 대한 독점적 대리 중계권은 네이버 웹툰에서 지니게 됩니다. 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는 전속 계약이 돼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연재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계약에 따르면은 사실 타매체와 연재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전속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본인이 이제 전속 작가임에도 네이버 웹툰 편집부랑 긴밀하게 연락하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공지를 올렸네요. 그리고 네이버 측 입장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연재했던 작가들에 대해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독점 계약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품별로, 요즘은 이제 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영상 작업, 사업화 계약이 체결될 때 네이버 웹툰을 포함한 타 플랫폼 작품을 연재할 때 네이버에서 매니지먼트사로서 계약을 한다라는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작가는 언제든 타 플랫폼과 연재를 했을 때 연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플랫폼에서 받는 원고료와 광고 수익은 100% 작가가 갖는다. 대신 2차 산업에 대해서 그걸 네이버가 대행을 아주 해준다. 네, 대행을 해준다 라고 얘기를 그 했다고 하네요. 말인 즉슨 그냥 무작위에서 해야 된다. 네요.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딴 데서 만약에 연재를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관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이버 관련 없이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개입을 하나요? 아니면 개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사실 이게 뭐냐면은 그 에이전시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매니지먼트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그 매니지먼트사를 생각하면 될것 같긴 한데, 얘네가 계약을 할 때, 작가와 그 계약을 할 때는 끼지는 않지만, 사실 이 사람의 소속사? 소속사를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소속사로서 자기네가 갖는 권한은 2차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만화가 아니라 뭐 영상화, IP 산업, 게임, MD 뭐 이런 걸할때 네이버가 일종의 권한을 갖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어렵다. 일단 어렵다, 어려워. 네네, 그러니까 만화를 연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연재할 때 항상 네이버 측에다 알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지 이 만화가 나왔을 때 내가 네이버에서 우리가 돈을 따먹을 수 있는 사업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분명히 네이버는 개입은 안 했더라도 네이버 쪽에 통보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또 있다. 해당한 작가의 경우 2018년에 계약이 만료됐어야 하나, 158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건 하에 전속 계약이 연장되었다. 그건 좀 무섭네요. 네. 좀 무섭네, 이건. 이게 뭐냐면은 158을 네이버에서 연재를 해주셔야. 해 주셔야지. 아니네. 여기다 또 덧붙였네요. 네이버를 포함한 네이버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대행하는 타 플랫폼에서의 연재 회차를 모두 포함한 회차를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매니지먼트 계약을 대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타 플랫폼에 연재할 때 네이버가 낀다는 얘기네. 그러네요. 아이고. 통보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군요. 하여튼 네이버가 중간에 껴야 하네요. 그래가지고 158을 연재하면 끝난다 라고 아, 하는데, 158을 연재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자동으로 연장됐다 라고 아, 하고,
협업을 허락해. 그러면은 네, 연장이 되고 나서 150회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되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연장되는 기간이 있겠죠. 몇 년 연장된다. 몇 년 연장된다 뭐 이런 아, 식이 있겠죠. 그런 거구나. 아야. 그 진짜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에도 WWE는 계약할 때 선수가 부상당해 가지고 경기를 못 뛰면은 그 부상당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조항이 있대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어떤 선수는 나는 경기도 못 나가고 부상당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그러면 돈 주는 게 손해 아니냐? 나를 빨리 풀어줘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WWE에서는 우리는 너가 경기를 못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돈을 준다라고 뭐 이렇게 와 씨 너무하네. 하여튼 무섭네요. 그거는 뭐 레슬링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고 일단 뭐 협업을 허락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네이버 쪽에다 문의를 했겠죠. 저 연재해도 되냐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는데 뭐 이거는 연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작가 같은 경우에도. 근데 네이버에서는 이제 작가가 원할 경우 외부 플랫폼의 연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작가가 문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의를 했을 때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가가 문의했을 때 이 계약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뭐 아니면 까먹 전속 계약 아니면 까먹었든지 까먹었던가 정말로 까먹었던가. 이제 이 작가분이 계속 솔직히 겁먹어서 못 물어봤을 수도 있고 뭐 물어봤는데도 소용이 없 물어봤는데 이걸 전에 들은 담당자도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해 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아쉽기는 한데 일단 이 여론스러운 철구도 사실 네이버에서 내려간 지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018년까지 이게 연장이 돼 있다는 거는 조금 특이하네요. 아 여기 또 있다. 네이버 웹툰은 2018년 별도 미팅 시 해당 계약에 대한 조건 변경이 있으면 작가한테 의견을 달라고 했으나 별도 요구사항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계약 파기 요청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와, 했다고. 되게 복잡하네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계약 파기 하실래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별도 요구사항이 있나요? 했을 때 이 사람이 계약 파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단 얘기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렇단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이건 진짜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얘기가 뭐 따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셔도 돼요 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아 나는 158회 연재를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 그거는 네 오케이. 그냥 잠깐 얘기하면은 이거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강연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웹툰 작가들 섭외하려고 네이버 쪽에다가 그냥 작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쪽에서 이거 담당 사업하시는 분이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이거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고 작가 어떤 분은 바쁘고 어떤 분은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얼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금액까지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2차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작품에 대한 이 작가의 외주 작업이라는 거에 아마 강연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매니지먼트 계약은 이제 지금은 작품별로 한다고 하는데 전속 계약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외부 활동할 때도 네이버가 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흘러가는 꼴을 봤을 때는 네이버랑 이분이랑 아마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을까? 딱 그거 그게 제일 그려지는 첫 번째 아이디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끔찍한 결과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법정 가는 건가요? 오늘 왜 이렇게 법정 가는 얘기? 네, 그렇죠. 법정 가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집에 있으니까 날이 섰어.